크라잉너 분들이 저희랑 먼저 함께 하셨잖아요. 어릴 때 됐어요, 크라잉너. 실제로 두 팀 사이는 어떤가요? 안 좋아요. 서로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죽여버리고 싶고. 농담이고 같이 늙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게 되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달재 해달라고 하면 저희 말달재 연주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도 넌 내게 반했어, 라디오스타 잘 봤어요 하면 넌 내게 반했어 막 연주하고. 크라잉넛하고 저희는 서로 아마 끝까지 갈 것 같아요. 평행으로 가고 있는 동료 밴드가 있다는 거는 진짜 와 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라이벌일 때는 또 알짤 없지. 조져줘야죠. 조져줘야지 또. 자근자근 밟아줄게. 요즘에 또 연관 검색어에는 이제 두 번째 크라잉넛 옆에 러블리즈가 들어갔어요. 러블리즈가 크라잉넛도 빨리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러블리즈로 빨리 많이 노브레인 러블리즈로 많이 검색해주세요. 그 옛날에 깨끗했던 과거 생각이 나서 좀 뭉클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대체 얼마나 더럽길래? 지금 되게 더럽죠. 완전 더럽죠. 그러니까 나이가 44살인데 세상에 맛이란 맛은 쓴맛, 매운맛, 단맛 뭐 다 먹어봤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맛볼 게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나이 때가 되면은 되게 순수했던 시절을 다시 그때 기억으로 되돌려 놓는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볼 때 형은 이제 중년의 로망으로 저거 들은 것 같아요. 이 도라지 위스키와 함께 할 수 있는. 저는 아까 맥심을 보는데 아직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천이 안 들었구나, 아직은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난 맥심 보니까 두근거렸어. 그래? 사실 저는요 첫사랑입니다. 러블리즈 되게 새로운 느낌이에요. 약간 이 두근거리. 개십덕이네. 개십덕이네. 사생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가방에 대포 카메라 들어있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없어요 진짜로. 오직 하나입니다. 네. 오직 하나고 그리고 좋은 게 눈에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원천 봉쇄를 해요. 좋은 게 있다라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들어오려고 해도 귀를 막아요. 아. 눈을 막고. 저번에 어떤 친구가 저희 노래도 좋은데 저희 노래도 들어주세요 하는데 좀 약간 미안하더라고요. 그 들으셨어요 그래서? 네? 안 들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성우 형이 처음에 윤한을 있는 윤한을 다 떨다가 그게 이제 저한테 옮겨왔단 말이죠. 나도 요즘 미안하더라 너 보면. 근데 나는 또 형이 아니라 민준이나 우영이한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슬픈 영화 볼 때 옆에서 네. 너무 울고 지랄하면 내가 슬픔을 겨를이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약간. 나도 슬픈데 네. 옆에서 막 막 이러면은 내가 그 감정이 입이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코스트에서 막 야 러블리 콘서트 가면은 맨 마지막 곡 있거든요. 매번 나올 때마다 맨 마지막 곡인데 기타 솔로가 해 땅! 짠! 뚜덜 뚜덜 디리리리리 한데 형 저도 약간 눈시울 붉어진데 이 새끼가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막 슬픔이 갑자기 헐라다 깨는 거예요. 부모님보다도 더 많이 봤다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오래됐는데 이만큼 오래 같이 할 수 있는 원동력 같은 게 있을까요? 무대 위에 올라와가지고 뭔가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 아 우리는
쉽게 헤어지지는 않겠다라는 그 생각이 더 굳건해지긴 해요. 이건 되게 진짜 뻔한 이야기긴 한데. 각자 좋아하는 게 너무 뚜렷하게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각자의 생활들도 다르고 사실 그거를 서로 이제 이해를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서로 좋아하는 것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뭉치다 보니까 좀 좋은 점이 돼서 시너지가 좀 나는 것 같아요. 합체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볼트론 같은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얼굴 있고 몸이 있고 왼팔 왼팔이 있고 다리가 없네. 아. 다 서로 특정 멤버의 특이한 성격이나 취향을 폭로하실 게 있나요? 보모 같은 경우에는 술을 진짜 잘 먹게 생겼잖아요. 근데 술을 진짜 못 먹어요. 맥주 한 두 캔 먹으면 얘는 거의 약간 마탱이 갈걸요. 사람들한테 되게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왜 너 나랑 술 마시기 되게 싫어해야 하는데 얘는 술 마시기 싫어하는 게 아니고 술을 못 마셔요. 아 근데 좋아하는 친구가 술을 권하면 저도 같이 하고 싶어서 마셔보는데 집 들어가다 남의 집에 잘못 들어가고 막 이럴 때도 있고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우영 씨 같은 경우에요. 술을 가끔씩 먹으면은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적이 생기면서 저는 술이 아, 술을 마시는 스타일이에요. 아주 혼자서 쉬워봐! 그래서 영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네, 술 많이 먹으면 좀 약간 막힌다. 네. 황현성이는 젖꼭지 옆에 털이 너무 많아요. 좀 밀었으면 좋겠는데 털이 난 것도 되게 얄밉게 나가지고 좀 짜증 나거든요 볼 때마다. 그러니까 겨털이나 약간 고추털처럼 나와가지고 가슴 옆에 붙어있어요. 되게 꼴보기 싫어요. 근데 이거 좀 밀면 안 돼. 그러면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뒷구멍에도 털이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옆구리에도 하나 나오고 뭐 이러지. 아 등에도 있구나. 노브레인 역사상 가장 최고의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황현성 곁을 미는 날이요. 가슴을 미는 날. 다음에 여러분들 황현성 상의탈이 하면은 유두 부분이요. 어떻게 털이 나는지 한번 유심하게 한번 보세요. 아 그럼 아직까지 노브레인의 최고의 순간 오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저는 아직까지 안 온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그 털 빼고도 그러니까 저희 진지해지고 짜증 안 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요새 좀 전성기인 것 같아요. 활동 말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 멋모르고 그냥 했다가 네. 서로 다 잘났다가 요새 서로 기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되게 많은 걸 바라고 있다는 것도 느껴지고 반대로 제가 되게 약해져 있을 때 제가 멤버들한테 되게 많이 기대고 있다는 것도 느껴지는 때여가지고 지금 저는 지금 최고의 순간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털 얘기라고 앉아있어. 진짜 요즘 그냥 하고 싶은 게 뭐 있으세요? 진부한 대답일 수 있겠지만 그냥 음악을 계속 하고 싶어요. 네. 네. 음악. 왜 비웃으세요? 너무 그럼 진부하지 않은 하고 싶은 일 있으신가 봐요. 저도 음악 하고 싶어요. 음악이 너무 하고 싶어요.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나는 결혼을 음악이라 하려고 했는데 얘는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하지만 음악하고는 바람 펴도 되지 않나요? 합법적인 불륜? 엉망진창인 거야. 본인 매력 어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강아지 밥만 잘 주는 게 아니고 사람 밥도 되게 잘 줘요. 밥 먹고 싶은 여러분들 네 얼른 다가오시죠. 요즘은 섀도우 복싱 안 하고 집에 잘 들어갑니다. 집에 잘 모셔다 드릴 수 있게. 저랑 당 둘이 있으면 우주 최고로 행복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밝힐 수는 없지만 책임져 드릴 수 있습니다. 말로 안 합니다. 그러면 성식 생식기 정리를 좀 하고. 그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12월 달에 한 번쯤 게릴라 콘서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홍대에서. 네. 홍대 클럽에서. 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12월 때 한번 놀러 오세요, 기자님. 아, 그러시죠. 노브레인 인스타그램 오피셜 노브레인으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띄워주세요 작업으로 꼭. 오피셜 노브레인. 네. 내년에 근데 1월 달에 저희가 파티를 한번 기획하고 있거든요. 신망회라고 해가지고. 네. 신나게 망해보자. 신년도 망해. 신년부터 망해. 신나게 망해보자. 신망회라고. 그럼 이제 노브레인이 생각하는 진짜 남자란 어떤 남자일까요? 그냥 진득한 게 진짜 남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나이스럽고 뭐 용맹하고.
그런 것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나무같이 흔들리지 않고 한 곳에 쭉 하고 계속 꾸준하게 있는 거 진득한 게 그게 진짜 남자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나무처럼 진득하게 서서 흘리지. 아 그렇죠. 순정 덕후. 지현은 불의를 보고도 참을 줄 아는 예,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불의를 보면 나이고 배경이고 상관없이 발벗고 나가서 상을 없는 놈인데요. 네. 손해를 많이 보셨나요? 아 여기서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세상은 이 사람을 벌하고 시간이 지나면 아름답게 해결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지랖 떠지 않고 가만히 얌전하게 옆에서 볼 줄 아는 게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방관자가 진짜 남자다? 네. 이게 불의를 보고 나서면 오히려 욕먹고 가벼운 놈이 돼요. 야! 너만 그러고 싶은지 알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일단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중에라도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멋지게 사시는 분들 보면 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 남자라고 생각해요. 다 멋진 남자고 다만 몹쓸 남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쌍놈 새끼들 있잖아요. 막. 그 얍실하고 남 등쳐먹고 나쁜 새끼들 빼놓고는 다 멋있는 남자였습니다. 저랑 형이 옛날에 노브레인 전에 했던 밴드 이름이 리얼 샹놈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공교롭게 지금 같은 팀인데. 독자 여러분들 노브레인에 이렇게 살고 이렇게 생각하고 네 엉망진창인데요. 여러분들 즐겁게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 새로 나온 앨범 직진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노브레인이었습니다. 예! 내 국가야! 안 줄 거야! 니가 촬영 어떠신가요? 네, 뭐라고 하시죠?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몸의 체온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촬영을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 어떤 친구가 저희 노래도 좋은데 저희 노래도 들어주세요 하는데 좀 약간 미안하더라고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네? 안 들었죠. 들었어! 듣긴 들었어. 아 진짜? 듣긴 들었어.